최근 군에서 코로나19 격리 장병들의 부실 급식 문제와 육군 훈련소 과잉 방역 논란이 있었는데요. 국방부가 관련해서 지침을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박재민 국방부 차관 연결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차관님 뭐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육군 훈련소에서 우리 훈련병들 대상으로 양치 샤워, 화장실 사용을 제한해서 좀 문제가 있었고요. 이 과잉 방역이라는 그런 그 논란이 있었죠. 예, 예. 그리고 코로나19 군 격리 시설이 열악하고 급식이 아주 부실하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군에 장병 보낸 부모님들 또 앞으로 입대를 해야 할 청년들 상당히 많은 불안과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개선이 좀 됐습니까, 차관님? 예. 우선 그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이렇게 열악한 격리시설과 부실한 급식 문제 등으로 국민 여러분의 심려를 끼쳐드려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육군 훈련소는 이제 구형 침상 생활관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네. 20명의 병사들이 단체로 이렇게 잠도 자고 뭐 화장실 샤워장도 다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저희가 이제 N차 감염을 막는 것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신병들이 들어오면은 2주간 예방적 격리라는 것을 하면서 PCR 검사를 두 차례 실시를 했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전원이 음성이 나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 저희가 좀 인권 침해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이제 알게 돼서 예. 좀 그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육군 훈련소에서 현장에 가서 우리 그 지휘부에서 현장에 가서 즉각적인 이제 토의를 하고 개선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개선이 됩니까? 예, 양치 세면 샤워는 네. 입영 1일차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아하. 이렇게 거리두기를 유지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개선을 했고요. 예. 그리고 용변 문제도 있었는데 이것도 급할 때는 이제 타생활관 변기를 좀 소독한 후에 사용하도록 하고 예. 마스크도 상시 착용하던 것을 예를 들어 취침 시에는 희망자만 착용하도록 개선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간이 샤워장 이동식 화장실을 더 추가 배치를 긴급하게 좀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노후 화장실 샤워장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격리 시설도 문제인데 지금 하루 평균 2만 5천 명을 저희가 예방적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 이제 1인 1실 이런 시설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역시 코어트를 격리를 하고 있는데 예.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노후된 것을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건 환경 개선을 즉각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격리 시설이 어려운 그 접경지역, 격어지, 산간지역에 조그만 부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대들은 저희가 상급 부대로 그 격리인원들을 이동을 시켜서 저희가 이제 격리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걸 이래도 이제 모자라면 저희가 민간시설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서 임차를 더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 2만 5천 명이나 되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확보하는 게 어려워서 그 중대 단위로 단체 휴가를 실시하면은 단체로 휴가를 나갔다가 단체로 복귀하면 그 생활관이 이제 격리시설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소요도 줄이고 현재 복지시설, 편의시설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식도 지금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차관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 군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은 전혀 예견치 못하다가 결국 방역을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 이 장병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예. 뒤늦게라도 그 개선책을 찾아서 다행인데요. 조금 전에 이제 차관님 말씀에 군 격리 시설이 뭐 하루 아침에 개선이 안 될 테니까 이거 확보를 위해서 단체 휴가 병사들 대상 단체 휴가를 검토 중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게 어느 선까지 검토가 됐고 언제쯤 추진이 가능합니까? 아, 지금 그 이제 저희가 시행을 한다면 이제 중대 단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사실 중대 단위에 전원이 휴가를 또 동시에 희망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개인 예, 사정들이 원칙,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개인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 큰 원칙으로 하되 실제 시행하는 것은 부대 여건에 따라 상당히 조정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부대 규모에 따라서 또 틀릴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네.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예. 지금 사실은 작년부터 이렇게 그 내부적으로 검토는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뭐 시행 시기가 언제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열심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어찌 보면 참 달성하기 어려운 두 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을 하셔야 됩니다. 한쪽으로는 네. 장병들의 권리가 보장돼야 되고요. 다른 쪽으로는 네. 군대 내 코로나 감염 전파가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단체 휴가도 혹시라도 단체 휴가를 갔다가
한 명이라도 또 감염돼서 들어오면 그 뭐 중대도 아니면 중대단이 또 퍼질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당연히 함께 세우고 계시겠죠? 예, 그거는 이제 휴가를 다녀오면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PCR 검사를 두 차례 합니다. 네.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한번 하고 그다음에 8일 차에 또 한번 합니다. 그게 두 번이 다 음성이 나오면 14일이 지나서 이제 격리를 예방적 격리를 해제를 합니다. 네. 그제서야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그 이제 군 시설이 지금 현대화된 생활관도 일실에 6명에서 8명 정도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침대형에도.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1인 1실 이런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코로나 상황을 N차 감염을 방지하는 데 사실은 굉장한 역점을 두고 있고 노력을 좀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서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사실 군대 내에서의 그 급식 문제요. 장병들이 다 완전히 만족하는 급식은 어렵겠지만 최근에 상당히 부실하다라는 사진까지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국방부에서는 현장 점검하시고 대책 마련하겠다고 하셨고요. 네. 본질적인 원인을 무엇이라고 차관님은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대책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지 말씀 가능하실까요? 예예. 그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언론 SNS에 많이 올라온 사진들이 일어난 부대와 나머지 부대들도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격리 장병에 대해서도 실학을 배식하는 과정, 그러니까 배분의 문제도 있었던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더 근본적으로는 좀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이제 두 가지 다 지금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 급양 관계 간의 업무가 조금 소홀하다든지 아니면은 그 감독이나 이렇게 점검을 제대로 못해서 이제 배식병이 또 휴가를 간 경우에 요리병이 휴가를 간 경우에 일반 병사가 도와주다 보니까 네. 조금 이렇게 배식이 잘못된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었고요. 예. 그러나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고등학생 한 끼 급식비보다 저희 장병들 급식비가 더 작습니다. 네. 이것을 좀 증액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내년도부터는 좀 대폭적인 증액을 해서 네. 장병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고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증량해서 네. 제가 충분히 좀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차관님 말씀은 SNS 등에 공개된 사진이 사실이란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네. 하지만 그것이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의 배분의 네. 문제가 발생한 일부의 사례일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부족해서 장병 한 끼 식사가 고등학생 한 끼 식사보다 비용이 낮다 이런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장병 1인당 얼마입니까? 하루 급식비가 8,790원이고요. 네. 한 끼는 2,930원입니다. 아하. 예, 근데 예. 고등학교는 한 끼에 3,625원입니다. 네. 예. 그럼 고등학교 수준까지 가능할까요? 이제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저희가 좀 잘 해서 네. 내년도에 좀 대폭 좀 증액을 시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뭐 국방의 핵심은 장병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 장병들이 먹는 거라도 든든히 먹어야 제대로 맞습니다. 훈련하고 제대로 할 테니까요. 네. 국회와 협의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 장병들의 우려는 그렇게 해서라도 개선되면 좋긴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결국 제보가 휴대전화 SNS로 알려지게 되다 보니 네네. 국방부에서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어떤 네.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네. 우려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부실 급식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SNS에서 올라와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하는 일 자체는 굉장히 저희가 이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과거에 이런 소통수단이 없으면 이렇게 숨겨지거나 은폐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제기돼서 해결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측면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사실 불편한 점도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조속하게 문제 제기가 됐고 또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이런 것 측면에서는 제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장병들은 정말 그 초등학교 때부터 휴대폰 사용한 그런 세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들은 소통을 네. 전부 이제 휴대폰을 하고 SNS로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뭐 막는다거나 아주 불편하게 통제를 해야 되겠다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판단을 국방부는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포섭을 해서 통제 시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더 자유로운 소통 수단 그리고 불편한 점 있으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더 만들어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차관님 말씀은 이 휴대전화 사용에 있어서 원칙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다만 처음부터 우려가 제기됐던 것은 기밀 유출이나 보안 유출 이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혹시라도 장병들이 네. 군에 있는 기간 동안에 사이버 도박이라든지 이러한 네. 범죄와 유사한 것에 노출되는 것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고요. 이 부분들은 분명히 국방부에서 준비하고 차단을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그 뭐 휴대폰의 득실을 따진다기보다는 네. 이제 휴대전화 없는 병영을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작년 2월부터 현재까지 병사들의 휴가를 저희가 210일을 못 보냈었습니다. 아하. 그 기간 동안 계속 그 병영에만 있었는데 네. 정말 휴대폰이 없었다면 어허.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여자친구라든지 정말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저희는 굉장히 이제 걱정을 하고 굉장히 휴대폰 사용하게 된 것을 다행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기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저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역기능들은 이런 정책 도입할 때부터 저희가 예상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앱 같은 거, 그 카메라를 통제하는 것을 개발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놨고요. 네. 그다음에 교육 같은 것도 이제 철저하게 시키고 있는데 예. 사이버 도박이나 휴대폰에 과몰입하는 부작용을 좀 단적으로 예를 말씀을 좀 드리면 사이버 도박 경험한 장병들의 95%가 이미 입대 전에 경험한 사이버 도박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에게 엄정하게 제재도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네. 저희는 과몰입에 대해서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네. 방통이나 양성평등진흥원이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하고 협업을 해서 예. 제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교육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네. 하여튼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네. 제가 긍정적인 측면을 좀 높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차관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부에서 이번에 부실급식 폭로한 병사가 휴대폰을 뺏겼다 혹은 그 부대 전체가 입단속 지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퍼지고 있는데요. 네. 물론 확인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혹시라도 휴대폰 SNS를 통해서 뭐 급식이든 또는 방역이든 국내에서의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이 외부로 유출되고 제보되는 것을 막거나 혹은 그로 인해서 군인들이 불이익받는 일들 이건 없도록 하겠다라는 차관님의 약속 지금 가능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뭐 언론에 또 그런 뉴스들이 나서 제가 좀 확인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서 이번에 뭐 징계를 받거나 한 것은 없다고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하고 있고요. 예.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관님 힘들고 바쁘시겠지만 우리 장병들의 인권 그리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